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마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이게 가면 갈수록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고 한번 혼자서만 하기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래서 일단 수업은 다 들어보시고 나서 이제 책을 보셔도 보셔야만 되겠죠. 어디가 중요한지 알려면은 강의를 꼭 들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44페이지 앞에까지 했고 이번 주 이제 44페이지 5번부터 할 차례죠. 자, 5번의 양가로 1번 시험의 위탁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자, 시험 공고 이 부분이 2020년 11월 20일 날 시행령 7조 2항 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또 따로 별도로 강의를 해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법제 4조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우리 교재에 매년 2월 28일까지라고 했는데 2월 28일을 2월 말까지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우리 책이 나오고 나서 개정된 부분입니다. 2월 28일까지가 아니라 2월 말까지. 옛날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방법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시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이었는데 지금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확정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90일입니다. 90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그 다음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4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응시원서입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시험 보려면 공짜로 보는 게 아니고 돈 내야 됩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우리 수수료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 19개를 정리해놨습니다.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을 보시면 1번에 응시 수수료 있죠. 1번에 응시 수수료가 있고 8번 국장이 시험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9번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45페이지 양가로 4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여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응시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2번에 동그라미 1번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을 전부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 다 돌려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을 못 본 적은 없습니다. 31회 시험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실시했죠. 자, 그 다음에 D것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해도 다 돌려줍니다. 리얼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60%를 돌려줍니다. 리얼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50%를 돌려줍니다. 50% 돌려줍니다. 수수료 7일, 10일, 우리 7일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 39번에 8번, 39번에 8번, 9번에 있습니다. 39번에 8번, 9번에 보면 있다. 7일 숫자 7, 10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6번에 합격자 결정이 있는데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이 있다. 합격자 결정은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차의 경우에는 2차는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2차도 원칙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고요. 예외적으로 2차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상대평가. 그래서 4회부터 9회 시험까지는 상대평가였죠. 1997년도까지는 상대평가였습니다. 근데 또 예외적으로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응시자 대비 최소 20%는 뽑는다. 또는 올해는 최소 만 명은 선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최소 선발 인원을 만 명을 선발한다고 공고를 했다면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인 자가 2만 명이면 2만 명 모두 다 합격입니다. 근데 평균 60점 이상인 자가 5천 명밖에 안 되면 60점이 안 되더라도 만 명까지는 뽑겠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고요. 이제 32회 시험은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하려면 미리 공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박스에 보면 시험에 대한 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번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시험에 1월 이내에 대신에 2월 이내에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트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같은 말입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주일 안에 다 교부하죠. 자, 그 다음 2번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취소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보면은 있는데요. 7번까지가 있는데 6번 청문과 7번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자, 그래서 교부와 동그라미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4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47페이지 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5년 앞에 했죠?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른 시도에 가서도 시험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9번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대여 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동일한 행정 형벌 대상입니다. 동일한 행정 형벌 즉 둘 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정 처분 대상이다 하면 X입니다. 동일한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취소하여야 하지만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죠.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도 대여하고 동일한 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 대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어를 잘 봐야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면 자격증 양도 대여나 똑같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면 그건 등록증 양도 대여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맨 밑에 유사명칭 양가로 2번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자, 그 양가로 2번 바로 위에 판례가 있는데 그럼 양도 대여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실체적 진실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양도대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비슷한 명칭 사용도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48페이지
판례를 보면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서 대표 기출문제 출제됐죠. 부동산 유서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된다. 보통 현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돈 된 사람을 사장, 자격증 되고 업무하는 사람을 소장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돈 낸 사람을 사장이라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명함에 자격증이 없는 분이 대표이사, 사장, 회장, 소장 이런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이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없는 분들은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자, 문제 4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다 기출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된다고 했죠. 의결을. 원칙 시 도지사이기 때문에요.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처음에 줬던 사람이 다시 재교부하겠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예, 5년 동그라미,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그렇습니다. 5년간 수험생이나 출제위원이나 모두 부정행위하면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전년도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했죠? 밑에 해설도 고치셔야 되겠죠. 일간신문, 관보, 방송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면 되는데 지금은 방송도 가능합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도록 2020년 11월 20일 날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2항 3항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48페이지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재교부 신청서인데요.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서가 동일한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처리기간이 오른쪽 메뉴에 즉시 동그라미 하십시오. 즉시.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즉시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그런데 지체 없이는 구체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보다는 즉시가 더 빠른 개념이고요.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서가 모두 동일한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첨부 서류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권용 사진이죠. 옛날에는 밑에 첨부 서류에 보면 여권용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이고요. 그 다음 49페이지에 보니까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중간 밑에 보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인이나 날인이나 같은 말이죠. 도장 찍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50페이지, 51페이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공전무 그 질문 게시판에 올리시면 지체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2페이지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